0152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NP입니다. ANP, 은,는 동사는 인쇄회로 기판, PCB, 을 제조해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한 100% 주문 생산에 의해 판매하며 주요 판매처는 현대모비스, 현대캐피코, 대성엘텍, 인펙일렉스 등이 있음. 국내 PCB 시장은 삼성전기, 대덕전자, 심텍 등이 전체 매출액의 60에서 70%가량을 차지하며 동사 점유율은 1-2%로 추산됨. 주 ANP 청주공장은 2020-3월 주 YSP로 흡수합병 후 2022-07월 영업권 양수되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81년 1월에 설립되어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자동차 부품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2022년 4월 전문성 강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PCB 제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신설 기업인 주 우질을 설립,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음. 대시 드라마, 영화, 게임, 음악 등 종합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주 스튜디오 2406을 설립한 데 이어 주 YSP의 자동차 시트 사업부도 인수함. 재무 대시 YSP 인수로 자동차 시트 부문의 매출 발생한 가운데 통신장비, 자동차 전장 등 관련 PCB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인건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그러나 유무형 자산 손상 차손 기록과 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에도 네오 배터리 머티리얼즈 코리아 인수를 통한 두 차전지 소재 사업 진출과 자동차 산업의 전장화 추세 지속 등으로 일정 수준의 매출 규모 유지할 듯. 2023년 5월 12일 기준 장마감 ANP의 시가총액은 97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ANP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53위입니다. ANP의 상장 주식수는 4214만 1338주입니다. ANP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NP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1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4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08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4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1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08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13배, 74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6억 원, 마이너스 120억 원, 마이너스 10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47억 원, 마이너스 115억 원, 마이너스 304억 원입니다. ANP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55번지 38%이고 유보율은 67.61%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5.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58-0.63% 상승.